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음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무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국방장관 송영무란 사람이 현무 미사일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해군 참모와 공군 참모에서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한국에 오래됐는데 현무 미사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발해가지고 1200km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00km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애국가에 동해물과 삼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천리가 바로 1200km입니다. 요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올라가자마자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선전 마이크를 우선 다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1년 6개월, 18개월로 내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이 없어도 군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훈련도 전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중에 별을 100개를 없애겠다 합니다. 별 하나에 일개 사단의 사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장은 실권자입니다. 이 실권자를 100명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성한 얘기입니까? 이게 황량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핵 무장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원자력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 개발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핵 개발을 6개월이면 해납니다. 핵 실험을 안 하고 전자 상태에서 컴퓨터에서만 해도 충분히 만들어낸 실력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고 북한이 갖고 있고 중국이 갖고 있고 일본은 두 달이면 나사만조이면 만들어냅니다. 핵을. 한국은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없애버리면 핵가발을 포기하고 북한에 종속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전부 벗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하고 전혀 틀립니다. 문제는 밥은 남한에서 먹으면서 대가리는 북한에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 안 하고 지금 엊그저께 러시아에 갔었죠? 러시아의 LNG 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LNG 가스는 누가 들어옵니까? 국방위원장이라는 송영길, 이전에 그 인천시장 했던 친구, 그 친구 가서 예, 안폐해놓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나왔습니까? 아, 군대 사회를 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사회를 해줘야 되는데 군복도 안 입고 사범 입은 놈이 앞에서 우적우적 걸어가고 안내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개털이에요, 개털. 중국에 갔을지 없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국빈이라고 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북경에 있는 뒷골목 시내 저 식당에서, 10원짜리 꽈배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거 먹고 있어요. 그게 국빈입니까? 아주 대망신이에요. 엊그저께 여기서 윤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레드카펫을 못 갈아줘. 그러니까 여기서 둘둘 말아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갔어요. 비행기 갖다 세워놓고 지가 팩으로서 거기 걸어가서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러니 이게 뭐 나랍니까 이게 지금. 자, 또 다음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원전이 없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성능 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 원자력 발전 검증을 하는데 아주 심사가 엄격합니다. 거기서
전 세계에서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의 원전뿐입니다. APR-1400이라는 원전인데 이거는 두께가 1m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절대 폭발도 안 되고 절대 고장이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원전 사고가 세 번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의 드리마리라는 원전소, 이건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체르노빌이라고 소련에 있는 원전소, 그 다음에 얼마 전 11년도에 2011년도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지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부 지진에 의해서 뭐 갑자기 그냥 포항의 지진이다, 경주의 지진이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사고 난 거는 전 세계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IAEA 국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서 폭발 이전에 나와서 검사하니까 아 이게 바닷가 가까이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 축대가 7m였습니다. 7m. 그런데 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그 쓰나미는 15m였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 가지고 원자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난 사고예요. 지진에 의한 사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한 연구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인데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원자력 배분을 안 한다 그럽니까? 문재인의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에서, 그 만화 영화예요. 좌파들이 만든 만화 영화야. 그 영화 보고 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뭐 원자력 안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의무가 뭐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이 LNG 가스를 소련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LNG가 그 LNG 발전소를 해가지고 그걸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북한을 통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파이프를 묻어야 돼요. 파이프를 묻으면 주 원산쯤에서 잠가버리면 한국의 경제는 끝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원자력 발전소를 들여오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써야 돼요. 지금 1조 5천억 주고 고리 원자력 5호 6호기를 정지시켜줬어요. 1조 5천억인데 수리하려고 8천억이 들어갔는데 다 중지시켰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자 한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가 되고 10위에 올라간 것은 전기가 풍부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걸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제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끝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재인이가 한국 사람이나 국적이 분명히 북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 돼요. 자 이러한 탈원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안보 얘기 안보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지금 문제는 빨리 끌어내리는 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